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잠을 자나 잠을 자나 내 마음은 깨어 있네. 밤이지만 난 주를 기다리네. 기나긴 밤 난 지쳐있네. 기나긴 시간 난 갈급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잠을 자나 잠을 자나 내 마음은 깨어 기나긴 밤 난 지쳐있네. 기나긴 시간 난 갈급하네. 당신 잠잠히 기다리네. 다시 고요히 기다리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했네.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주 갈망해.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중에 주 갈망해. 주 멀리 있어도 나는 고백하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멀어져 보여도 떠나지 않으리. 난 주의 것. 음성 들을 때 내 마음 갈망했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마음 갈망.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중에 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깊고 어두운 밤 중에 주가 주 멀리 있어도 너
되네. 오늘 이 날 저녁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은상 들을 때 좀 멀리 있어도 좀 멀리
있어도 나는 고백하리 난 주의 거 난 주의 거 멀어져 보여도 변하지 않으리 난 주의 거 난 주의 거 Precious is the floor. Oh, precious.
너는 이날 저녁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정케 하실사 주님의 자녀 삼게 하신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가 소리치며 외치며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 이 밤에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육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고 어두운 밤중을 지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의 피 묻은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압도하시는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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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의지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하고 힘차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분하고도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다같이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아 같은 나를 고아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기인데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놀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아 같은 나를 고아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안돼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오직 주님이
자, 우리 다 같이 행진하며 라라라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그분 앞에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들과 이날도 어김없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릴 덮으시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심과 할렐루야 오늘 이날 저녁에 주님이 그 은혜가 바로 이날 저녁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까? 예전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구정이 지나면서 2018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아멘 아멘.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 그것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멈출 수 없는 내
수 없는 내 우리 그분 앞에 이 고백을 드립시다. 아름다운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우리 한 번 더 소리쳐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더욱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 알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 알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라 예수 구원하시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게 내소서 주님 앞에 하늘 같아 어느 것도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한번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난 주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 그 보혈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손에서 날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2018년 한 해 동안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가 그 어떤 것으로도 날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하신 팔로 날 붙들어 주셔서 요동치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안녕, 한 주간 승리해. 이렇게 혼자 돌아갈 때 느낌 뭔지 아세요? 그때의 쓸쓸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이 있지요. 내가 오늘 예배를 잘못 드렸나? 내가 가서 은혜를 그렇게 받고 소그룹에서 나누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집에 가는데 다른 날보다 유독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갈 때 더 그렇지 않나요? 그 쓸쓸한 어떤 느낌이 그렇지 않으세요? 안 그래요? 은혜 충만? 아니면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갈 때, 수련회 끝나고 정말 막 은혜 받고 막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다 하고 교회 와서 다 정리하고 막 다 장비 내려놓고 이렇게 하고 머리 이렇게 떡져가지고 안녕 캐리 끌고 안녕 승리해 하고 헤어질 때 그 느낌, 평소보다 조금 더 쓸쓸하고 좀 더 공허한 느낌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잘, 여기 수영도 은혜가 넘쳐서 안 그런가? 다른 데는 다 그렇다던데. 예. 외로움이고 쓸쓸함이고 어떤 공허한 텅 빈 마음 그런 게 있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다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몇 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트위터에 누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평생 싱글이셨는데 예수님 생일에 왜 커플들이 지랄이야. 그리고 그 뒤에 크리스마스에는 우박을 이렇게 그래요. 어제 그저께 발렌타인데이 지났죠? 발렌타인데이, 성탄절 이때 되면 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고 가고 있는데 주일을 마치고 가고 있는데 안녕 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나보다 한참 어린 것들이 둘이 이번에 사귀기 시작한 것들이 둘이 딱 붙어서 앞에 걸어가. 그럴 때 그때 우리의 외로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먼저 나눠보려고 해요. 외로움이다. 내가 누군가를 교제하고 있지 않을 때 있는 그 감정,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게 저는 연애에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외로움은 연애의 시작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독처하면서 오는 감정이 외로움이에요. 혼자라고 느낄 때 오는 감정이 외로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일정 정도 이 외로움이 항상 옆에 있죠. 외로움에 이름 붙이는 게 중요하고요. 외로움에 이름을 붙인 후에는 우리가 외로움을 좀 다룰 수가 있어요. 외로움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막연하게 있을 때는 우리가 좀 대처하는 몇 가지 안 좋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에 올인하죠. 이게 뭔지 모르면서 외로워 외로워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남친 여친만 찾아다니죠.
새로운 자매가 왔다. 엄청 친절하게 하고, 아, 저 이게 처음이세요? 아, 신앙생활 처음이세요? 댁은 어디세요? 아, 뭐 이렇게 하다가 소그룹 모임 하는데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어. 아, 그래? 그럼 바로 그 다음 주일날로 센까. 모든 이성을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것인가 그 잣대로만 바라볼 수도 있겠죠. 또 이럴 수도 있죠.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외로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것도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외롭지 않은 면이 있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우리 또 외롭죠. 외로움의 이름을 잘 붙이지 않고 우리가 끌려다닐 때 어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모든 방법으로 외로움을 풀어낼 수도 있겠죠. 분명히 지난 주일날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고 막 울고 막 그랬는데 몇 주 후에 광안리 저기 앞에 스타벅스 지나가는데 그 스타벅스 안에서 새로운 남자친구와 스킨십 하고 있어. 뭐예요? 외로울 새 없이 끊임없이 사람을 사귄다. 부럽죠. 이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 능력은 꼭 복이 되는 능력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고 그러지 않을 때 환상이나 특히 형제들이 더 그럴 수 있겠죠. 성적인 환상에 빠지는 거. 밤에 안 자고 혼자 야구 동아리 들어가서 주일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밤에 가서는 또 야구 동아리에서 은혜 받고 그럴 수 있죠. 내가 아 이거 이제 정말 끊어야 되는데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 내가 외로움이구나 라고 이름을 붙여야 이것이 혹시 내가 끊고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또는 자기 비하로 가져갈 수 있죠. 나만 왜 그러지? 나는 모태솔로 왜 나는 모태솔로지? 내가 매력이 없나? 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자기 비하로 가져간다든지 이러지 않고 외로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름 붙이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하나 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텅 빈 공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텅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요. 어떤 바람이 부냐면 바람, want, 바람이 불어요.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누군가 단 한 사람, 유일한 그 사람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싶다. 마음만 주고받고 싶어요? 아니요. 몸으로 스킨십도 하고 뽀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바람이 불어요. 그럴 때 내 영혼에 그런 텅 빈 공간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데 독처에서 오는 이 감정에 이름 붙이고 아 이건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보셔서 돕는 배필을 짓는 프로젝트가 시작됐구나. 텅 비워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공지영 작가의 소설 중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소설 제목이 있어요. 무소의 뿔처럼 지금 선생님 우리 지금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혼자서 가보지 못하면 우리가 둘이 되었을 때 잘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해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커플은 어떤 커플이냐면 둘 다 외로워서 만난 커플이에요. 서로 외로워서 서로에게 뭘 기대해요? 외로움을 채워줄 것을 기대해요. 근데 나 혼자 외로움을 직면해보고 잘 다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은 반드시 관계 어려움으로 오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귀면 잘 해야 될 것 같지만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사님께서 연애의 태도 말씀하셨는데 그 책의 부제는 나 자신이 되어 연애하기예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나 자신이 되어서 연애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나 자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 실존적으로 좀 외로워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애정관계로 의존하지 않고 무엇으로든 의존하지 않으려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 좀 외롭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배우자기도 하세요? 네 하세요? 막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실 때는 보석이 아니라 원석의 상태로 주신다라고 누가 말했게요? 힐링캠프에서 션이 말했죠. 어디선가 들었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꾸 안 생기냐면 사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들을 보면 다 보석 같은데 원석을 주신다 그랬는데 원석이 말이 좋아 원석이지 그냥 뭐예요? 돌멩이죠.
돌멩이가 참 많잖아요, 이렇게. 발에 차이는 게 돌멩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다 그냥 돌멩이. 왠지 그냥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 쟤는 저 오빠는 좀 괜찮은데, 아, 결혼하면 2세가 너무 걱정되고, 뭐 이런 거. 이런 약간의 찌질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원석이죠. 원석이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눈이 보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백화점 매대에서 30만원짜리 블라우스를 세일하는 걸 3만원에 사오면 엄마가 막 칭찬해주면서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얘 너무 잘 골랐다, 얘. 눈이 보배다, 얘. 그러시죠. 보석에서 원석을 보는 눈 누구 걸까요? 내 거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뭐예요? 내 마음을 비추는 게 눈이에요. 배우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배우자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원석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내 눈을 위한 기도예요. 내 눈을 위한 기도. 그러면 원석에서 보석을 발견한 눈은 어떻게 생기냐, 도대체? 기도해야죠. 배우자 기도하는 열심으로 기도해는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는 나를 보석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타인을 보석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보석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서 보석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친구들 중에 유난히 불평이 많고, 만나면 그냥 어느 지금 또 막 상사 얘기했다가 누구 얘기했다고 누구 불만이었다고 누구 불만이었다가 이거 불만이었다가 그런 친구가 있죠. 유난히.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는. 자기 수용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난히 타인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수용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 기도 참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보석으로 보는 눈을 위한 기도예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나 자신이 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갈수록 결혼이 늦어지죠. 나는 충분히 결혼하고 싶었는데, 10년 전부터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이 내 마음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대학 그까지 거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부하면 되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했으면 다 서울대 갔잖아요, 그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뭐 그까지 거 했으면 되죠. 노느라고는 노는 게 더 좋았어요, 그죠? 연애나 결혼은 방법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살 빼면 남자친구 생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소용없어요, 살 빼도. 내가 뭐 살 빼고 뭐 막 토요일에 모욕 갔다는데 막 피부도 되게 좋고 화장인데 화장도 되게 잘 먹고 새로 산 원피스 되게 마음에 들어도 누가 소개팅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적어도. 그지요? 그렇다고 내가 잘 했다고 저희 광안리 가가지고 아무한테 나가서 저 소개팅 하실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엄마가 만약 구박을 해도 엄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말해야 되죠. 갈수록 더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는 건데 그 이제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이 돈과 많이 관련되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외모지상주의. 우리가 다 같이 외모와 경제력에 대해서 SNS가 다 같이 우리의 눈을 높여놨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원석. 원석인데 페북에는 다 보석 같아.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사귀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런 사진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그거 있죠. 야경 창가에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기념일 한다고 막 이만한 접시에 이만큼 있는 막 무슨 그런 데 놓고 막 둘이 얼굴 딱 붙이고 막 셀카 이렇게 찍고 저 옆에 막 이렇게 샤넬 이쪽 구성만 이렇게 보이는 쇼핑백과 이렇게 된 거 이것 좀 그만 올리세요. 다 알아요, 우리가. 그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100장 찍은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거에 속아서 다 같이 눈이 높아져요. 그래서 현실에 소개팅 가서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이것은 뭐냐면 외모지상주의, 그 다음에 황금만능주의, 이 모든 것에 우리 모두 피해자가 돼서 다 같이 위만 바라보고 결혼이 늦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결혼이 늦어진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 내가 바보가, 내가 뭐가 매력이 없고 단지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이 넌 눈이 높아서 그래. 아니 그럼 눈이 높아야지. 인생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에 눈이 높아야 지금 낮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욕구에 정직해질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은 내 욕구에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 다니니까 저희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아 그냥 강의 그만 다니시고 일단 사람을 좀 소개시켜 저를 보내세요. 그래야 강사로서 선생님의 능력이에요. 막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그래 그러면 또 이상형을 한번 말해봐. 아 저는 이상형 일단 신앙은 기본이고요. 일단 필이 탁 통해야 돼요. 뭐 그러면서 뭐 선교를 해야 되니까 선교. 그래? 알았어. 제가 이제 해서 헌팅을 해서 하나 보내주죠. 카톡에 사진을 보내주고 그 사진에서 일이 지워지자마자 얘가 연락이 안 돼. 뭐죠? 너 왜 소개팅 한다? 아,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요즘 중국 출장에 가가지고 안 돼. 뭐예요? 알고 보니까 예 느낌은 외모고 뭐 믿음은 경제력이고 사실 이렇더라는 거죠.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아니 자매들이 형제들 경제력을 보는 게 왜 나빠요? 형제들이 자매들 외모 보는 게 왜 나빠요? 그죠? 다 필요하죠. 내 욕구에 정직해지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사람보다 외모 봐요. 경제력 중요해요. 라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결혼할 확률이 높고 성숙해질 가능성도 많아요.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 욕구는 그렇게 정직한데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서 우린 하나만 가져야 돼요. 믿음도 좋고 그 다음에 막 세상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막 연봉 막 어마어마하고 이런 형제는 없다는 거예요. 외모도 되고 지성도 되고 막 착한 데다가 믿음도 되게 좋고 그런 자매는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명 있었는데 19년 전에 품절됐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 이제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형제 믿음보다는 그래도 경제력이 중요해요. 그럼 그거 보고 결혼하세요. 그리고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했어요.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처음엔 믿음 보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막 같이 성가대하고 같이 막 교사하고 이런 친구들 너무 부러워. 그럼 남편한테 제발 우리 집안의 영적 가장이 되라고! 이런 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선택했으니까.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외모가 너무 중요해요. 외모만 보세요. 그럼 결혼하세요. 그리고 계속 유지비용 갖다 대면 돼요. 그걸 벌어서 계속 또 보톡스 맞히고 가방 또 사주고 이렇게 하면 그 이상 바라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선택과 책임이에요. 나 자신이 내 욕구에 정직하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으면 사실 우리는 비교적 좋은 만남,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다 가질 수는 없다. 제가 결혼에 대해서 천기누설을 하나 하려고 해요. 결혼은 뭐냐면요, 여러분. 가장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 여자 앞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그 남자 앞에서 옷을 홀딱 벗는 게 결혼이에요. 액면가 그대로. 어디 막 가릴 수가 없어요. 똥배 막 다 가릴 수가 없어요. 몰랐죠. 결혼이 그건 줄 몰랐죠.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결혼은 내가 가장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 여자, 내가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그 남자 앞에서 내 내면의 옷을 홀딱 벗는 게 결혼이에요. 속이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포장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또 막 이렇게 강의 생각보다 별론데 그래도 또 멀리서 오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주고 이렇게 다 포장하면 그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소모임에서 조장이라고 하나요? 조장님들이에요? 리더? 아무튼 얘기 시켜놓고 그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자.
쟤 또 말 시작했어. 쟤 혼자 30분인데 어떻게 똑같은 얘기 또. 근데 부장님 욕하는데 30분 할 텐데 큰일. 지금 우리 다 나눌래. 끝날 시간 다.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어때요, 우리? 대박. 진짜? 웬일? 기도할게. 이렇게 하거든요. 다 우리 나름대로 포장하면서 살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자매들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일단 세수를 하면 눈썹이 좀 없어져요. 눈썹이 좀 없어지고 이제 막 렌즈 빼고 안경 끼고 똥머리 하고 막 TV 이렇게 막 수면바지 입고 TV 보는데 엄마가 야 너 진짜 방 안 치워 너 정말 너 의자에 걸려있는 옷 다 갖다 버릴 거야 너. 엄마 이렇게 하시죠. 자매들이 이렇게 이런 자매들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데시벨로 하고 방에 콱 하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오빠 이렇게 형제들도 비슷할 거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혼은 뭐냐면 오빠한테 이거 하는 게 결혼이에요. 내면의 옷을 홀딱 벗는 게 결혼이죠.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은 벌거벗는 거예요. 내면의 옷을 벗는 거예요. 내면의 옷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기도 이런 모든 준비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좋은 연애, 좋은 결혼을 하고 싶다면 내면의 옷을 벗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투명해지는 거.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제가 보니까 제일 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 소그룹이에요. 힘겨운 친구를 인내해보고 잘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나 정말 저런 스타일 나는 안 되겠구나 내 한계도 보고 이렇게 해서 홀딱 벗을 준비를 한다는 것, 투명해지는 것. 이 투명해지는 사람이 바로 매력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저는 연애 강의를 저 얼마나 했을까요? 정말 오래 하면서 매력 있는 자매 매력 있는 형제가 있어요. 정말 그것을 연구했어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특별히 더 예쁘거나 그러지 않아도 매력 있는 친구가 있죠.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매력 있는 동성인데도 내가 보기에도 매력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흉내내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매력 있는 친구 흉내내지 마세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력은 여기에 우리가 1,000명이 있을까요?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에 있다면 1,000개의 매력이 있지 매력은 하나가 아니에요. 뭐 인터넷에 매력 있는 남자 뭐 말 매력 있게 얘기하는 거 대화하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옷 남자 해보세요.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거 따라 해보세요. 되는지. 소개팅 나가서 애프터 받는 법? 없어요. 30초 만에 결정됐어요. 이미 아까 들어올 때 아까 이렇게 앉아있는데 딱 들어올 때 이미 그때 결정됐어요. 그래서 그거 검색해서 애프터 받는 법 해도 소용없어요. 매력은 기술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매력은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나 봤더니 매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면의 자신감에서 나와요. 외모나 어떤 말이나 어떤 매너가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력을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어디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어요? 편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내 긴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 매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소개팅 나가면 폭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짧은 시간에 긴장된 그 순간에 내 매력을 발산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사람들 이상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폭탄이 많은 거예요. 그냥 내가 가장 편한 친구들이 있을 때 내 매력이 나오거든요. 매력은 내면의 자신감에서 나오고요. 아까 말한 자신에게 투명해지고 자신에게 진실해져서 순간에 몰입할 때 가장 매력적이에요. 이 어려운 말을 어떤 작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이렇게 먹이를 잡을 때 그 먹이에만 집중해서 적시에 들어가서 그 먹이를 낚아채야만 잡을 수 있대요. 그런데 사자가 저기 앞에 지금 사슴을 잡으려고 탁 이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왁스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기에다 바르고 나오기 참 잘했지. 바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불잖아.
너 요즘 운동 좀 했더니 여기 근육이 좀 더 발달했네. 허 이렇게 하고 아 저쪽에서 하이에나가 또 나 보고 정신 못 차리는 거 봐라. 아유 저쪽 호랑이 이렇게 하고 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있으면서 그 먹이를 잡으면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0.001초도 놓치지 않고 그 먹이에 집중하고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다 가서 탁 낚고채야 그 먹이를 잡을 수 있대. 그때가 자신에게 진실해질 때 가장 매력이 있는 때라고 작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가장 진실할 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에게 그렇게 진실할 수 있을까요? 1%의 사심도 없이 투명하게 진실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찬양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셨죠? 그러시죠? 보통 이제 교회 청년 형제가 찬양을 인도한다. 청년 중에 이제 형제가 주로 이제 자매들은 아니 형제들은 기타를 배우세요. 자매들은 기타 형제들이 기타를 잘 치면 일단 진짜 고레벨로 올라가거든요. 조용히 기타를 배우세요. 어디가 소문내지 말고 한 2년만 잘 배워오세요. 그러면 그냥 매력이에요. 아무튼 자 이건 딴 얘기인데 아무튼 형제가 찬양인도한 형제가 촥 나와가지고 여러분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예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찬양인도한 형제가 순도 100%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거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두 시간 전으로 이 형제의 그 시간을 돌려보면 집에서 머리 드라이하면서 머리 두 가닥 가지고 막 드라이로 누르고 막 억수로 누르고 막 이랬거든요. 왜? 이 머리가 다 안 넘어가고 깔끔하게 안 넘어가면 하나님 찬양을 안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찬양 인도도 하지만 찬양한테 저 자매 앉아있는 자매가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지금 기도 중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자매한테도 좀 멋있게 보여야 되잖아요.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앉아서 찬양하는 자매도 복의 근원 강림 손을 좀 찬송하게 가소서 할령 뭐 손을 이렇게 올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아니죠. 앞에 있는 드럼 치는 오빠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오빠가 나도 드럼도 치면 찬양도 하지만 나를 보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 사심이 있죠. 우리한테 진실함이라는 것은 나한테 정직해져서 사심을 인정하고 진실함이에요. 사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아 시간이 짧아서 이 얘기는 하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심을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특히 제가 이거 작업에 대한 얘기가 재밌는데 패스해야 되겠네요. 작업 어떡하지? 자, 작업의 법칙 1. 자,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매력은 칭찬을 낳고, 칭찬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로맨스를 낳는다. 뭐냐면, 제가 청년부 때 이제 저희 청년부에 있었어요. 근데 청년부에 성비가 한 3대 7이라고 하죠. 한 20명 되는 청년부였는데 3대 7이니까 형제들이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새로 형제가 하나 온 거예요. 새로 형제가 하나 왔는데 처음에 제가 그 친구를 딱 봤을 때는 아, 참 칙칙하게 생겼다. 근데 뭐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아세요? 당시 저희 청년부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 인도하는 저희 동기가 있었는데 한 주법으로 거의 모든 찬양을 다 반주하는 그런 거 아세요? 그리고 빠른 노래는 못해. 그냥 다 이 반주자의 템포에 맞춰야 돼. 그냥 칼립소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이코드 나오면 또 기다려줘야 돼. 하나님이 가를 기다려줘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이 칙칙한 친구, 이 친구가 와서 찬양인도를 하게 됐어요. 하는데 이제 첫 찬양인도 하는 날 제가 청년부에 좀 늦게 갔는데 이 친구가 찬양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탁 감고 기타를 배우세요, 형제들은. 탁 기타를 치는데 눈을 탁 감고 고개를 45도 들어. 무려 아르페지오로. 내 주의 은혜가 안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제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인가요? 기도하죠. 그 기도하면 어때요? 이 사람이라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죠? 근데 큰일 났어요. 저는 그 당시 청년부의 수석 권사님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수석 권사님이? 언니들 중에 제일 많은, 나이 많은 언니들 권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권사님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언니, 수석 권사님이었는데 이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서너 살이 어린 거예요. 그리고 무처럼 만에 키가 175에 넘는데 기타를 치는 형제가 오니까 권사님들부터 밑에 막 다섯, 여섯 살 어린 자매들까지 나이, 오빠 기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막 하고, 저는 수석 권사님인데. 근데 저는 조장이었어요. 당시 리더. 저는 리더라는, 자, 리더 이제 조를 새로 짜는데, 이렇게 새로운 애 우리 조에 넣든지. 아니, 언니, 언니네 조에는 형제 있잖아. 걔는 우리 조에도 우리 형제 하나도 없잖아요. 야, 걔 되게 딱 봐라. 걔 완전 소심하게 생겨가지고, 걔 자매들만 있는 데 가면 적응하기 어려워. 일단 우리 형제 있는 데 적응하고, 그 다음에 데려가. 근데 이제 그 형제 얘기를 나중에 형제를 인터뷰해보니까 뭐라고 하는, 이상하게 교회를 옮겨가고 조가 이제 배정이 됐는데 아무리 조가 바뀌어도 나는 조장이 안 바뀌더라. 뭐예요? 늑대가 된 조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이거 작업의 법칙 얘기해야 되는데. 매력은 칭찬을. 자, 근데 이 친구가 생일이 됐어요. 생일이 됐는데 제가 생일 선물 해야죠. 조장이니까. 그죠? 네, 근데 필통을 하나 샀어요. 근데 필통 안에다가 막 샤프, 하이테크 펜, 화이트, 자, 막 서서 줬죠. 주고 돌아서는데 뒤통수가 되게 따끔거리는 거예요. 왜? 내가 얘가 조원이기만 했으면 필통만 줬을 텐데 그 안에 들어간 게 몇 배가 돈이 더. 근데 이 친구도 하늘 같은 누나의 조장 누나였는데 제가 이걸 딱 주는 순간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뭔가 손이 너무 들어간 게 많으니까. 근데 이 친구도 처음으로 하늘 같은 조장 누나가 여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뭐예요? 자, 매력은,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매력은 배려를 낳고, 배려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로맨스를 낳는다. 뭐지? 필통에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저 누나 요즘 대학원 다니면서 힘들다고 들었는데 학비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시 제가 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차 있는 분들 아시죠? 차 배정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태우고 싶은 그녀는 본당 앞에 있고 다른 오빠 나 오빠 차 타도 돼요? 하고 주소석에 딱 가서 앉고 그러면 거기 수련회 장소까지 갈 때까지 교회 스타렉스에 탄 그 자매를 막 생각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차에 배정을 하는데 제가 당시 차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야, 그 칙칙하네. 내 차 타든지 하고 태워주는 거죠. 가는 길은 아니지만 약간 돌아가면서 태워주는 거죠. 이제 몇 번 탔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차에서 내리면서 이거 좀 오글주의분데 누나 이거 차비예요 하면서 뭔가 탁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이렇게 뭐 음악을 이렇게 카세테이프에 녹음해서 듣곤 했었는데 그거 하나 하고 엽서를 하나 줬는데 거기에 당시 이렇게 시를 막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시를 하나 써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써서 줬는데 시는 잘 모르겠어. 뭐 들풀이 보고 어떻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맨 밑에 뭐라고 썼냐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이 누나께. 아씨, 이건 사랑을 한다는 거야. 주 아니라는 거야. 아씨. 자, 뭐예요? 예. 매력은, 다시 한번. 매력은 배려를 낳고, 배려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로맨스를 낳는다. 예.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참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 힘들죠. 사실 누구를 좋아한다거나 마음에 품고 있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언제 작업을 할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뚜뚜뚜뚜뚜뚜 이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에너지가 마음에 들고 힘든 일이지만 참 아름다운 때구나. 여러분 이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자, 그래서 연애를 하면 이 친구랑 그래서 제가 사귀게 됐어요. 몹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사귀게 됐는데, 자, 연애를 하면 외롭지 않을까요,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 어때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같이 있는 사람 말고 지금 딴 교회에 있는 사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같이 앉아있으면 어렵죠. 연애를 해도 연애를 해도 외로워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은 연애를 해도 힘들다. 그치요? 안 해도 힘들지만 해도 힘들어요. 연애하면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우리는 3년 동안 사귀었는데 한 번도 안 싸웠다. 상담 받으러 가세요. 이거 정말 좋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왜냐하면 보석이 두 개가 만나서 빛을 발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안 싸운다는 건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속 자기 빛을 나 자신이 되지 않고 원색의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연애의 기술은 뭐냐면 싸움의 기술이에요. 처음부터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연애에서 갈등이 있어요. 반드시 대화해야 돼요. 특히 형제들은 두 배의 대화의 노력을 쏟아야 돼요. 자매들은 대체로 대화하려고 하거든요. 오빠 얘기 좀 해. 난 얘기 필요 없어. 나는 네가 뽀뽀 한 번만 해주면 다 끝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특히 친밀한 사이, 특히 가족 간에 뭐 아빠와 이렇게 대화로 갈등을 풀어본 경험들이 잘 없거든요. 형제들이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했다고 하는 건 거실에서 한 시간 동안 아버지한테 너 이 자식 말이야. 응? 한 시간 동안 욕 먹고 들어가 임마. 네.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주먹으로 벽 딱 친 게 갈등을 해결해본 전부야.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연애에서 갈등이 생기면 무슨 얘기가 되든 처음엔 어려워요. 내 속에 내가 뭐가 불편한지. 그러나 대화해야 된다. 근데 갈등이 있을 때 대화는 거의 다 뭐가 돼요? 싸움이 되죠. 건강한 연애를 하려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 싸우지 못해요? 왜 싸우지 못할까요? 자, 여자가 똑똑해서? 다 져요? 할 말이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싸우니까 일어나 여자가 똑똑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런 걸 깨닫는 건 참 중요해요. 여자 깨닫고 내가 게임이 안 되는구나, 난 계속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애에서 갈등이 드러나야 되고 이것을 대화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헤어짐이 두렵죠, 그죠? 헤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어짐을 두려워하는 한 우리는 좋은 연애를 할 수 없어요. 연애는 왜 하는 거냐면요,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헤어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큰 착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문제예요.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겠다고 함께 성장해가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와요. 사랑을 통해서 행복하겠다고 하면 성장하지도 못하고 끝내 서로 아픔을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성장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실패한 연애예요. 실패한 연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상처받을 가능성이에요. 상처받을 가능성. 상처받을 가능성인데 그 상처받을 가능성, 내가 조금 사랑하면 상처받을 가능성이 적어요. 그렇죠? 내가 많이 사랑하면 상처받을 가능성이 더 커요. 우리 온 인류를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온 몸을, 자신의 온 존재를 다 찢어서 상처내서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사랑은 상처받을 가능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은 헤어진 경험한 친구, 저는 여러분들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것보다, 연애가 안 되는 것보다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가장 힘든 거라는 걸 알아요. 정말 힘들죠. 그러나 헤어짐은 내가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래서 헤어지더라도 윤리를 잘 지키세요. 헤어짐의 윤리 하나는 뭐냐면 정직하게 말하고 얼굴 보고 헤어지는 거예요. 잠수 타지 말고 인스타 다 탈퇴하고 이러지 말고 자 말하세요. 뭐라고? 헤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모든 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엄마가 반대해서? 취업에 올인해야 돼서 공부해야 되니까? 아니죠. 모든 헤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미안해. 내 마음이 바뀌었어. 그런데 너 원래 정말 매력 있는 애야. 그래서 내가 너랑 사귀었잖아. 바뀐 건 나야.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의 모든 상처는 잘못된 사랑의 지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번 사랑을 할 때 그 잘못된 사랑의 지도를 가지고 사랑을 하게 돼요.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인생에. 그래서 헤어짐의 윤리를 지키자. 바비킴이 그 리메이크에서
어디서 부른 노래 중에 옛날 노래인데 회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이유도 불렀는데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아세요? 예, 그 2절에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이미 그대는 어쩔 수 없었지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세요?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이게 사랑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지도예요 사랑의 실패가 만들어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보다 아버지를 훨씬 더 좋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잘못된 사랑의 지도가 저에게 생겼어요. 뭐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나는 가지지 못할 거야.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거나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날 가지게 될 거야. 희한하게도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누구를 좋아하거나 이런 사랑의 지도가 꼭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첫사랑을, 뜨거운 첫사랑을 하게 됐어요. 이 친구를 사귀고 그 사랑의 지도가 수정되는 줄 알았어요. 아, 나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런데 이 친구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당시 저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는 그런 막 25, 6에 결혼했거든요. 저희 때에는 전 대학 졸업하고 이제 결혼할 줄 알았어요. 이 친구랑 결혼할 하고 막 일주일에 몇 통씩 한국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랬어요. 1년 반 뒤에 이 친구가 나왔어요.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여자가 생겼어 더 슬픈 얘기도 있어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 닮은 여자애 이씨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묻지 않았지 돌아왔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미운 건 오히려 나야 첫 번째 잘못된 사랑의 지도가 확인됐어요 뭐 역시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못해 두 번째 잘못된 사랑의 지도가 또 생겼어요 내가 조금 한 거리를 두고 보면 내가 매력이 있고 사귀고 싶고 그렇지만 정작 나를 사귀고 보면 난 매력이 없고 뭔가 지겹고 뭔가 같이 있기 쉽고 이런 존재야 나는 두 번째 잘못된 지도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오래가요 여러분 보기보다 사랑의 잘못된 지도는 제가 아까 그 친구랑 사귀었죠? 한 달 만에 헤어졌어요 한 달 만에 헤어지고 제가 오랜 동안 연애를 안 하다가 이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지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지도가 다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때는 정말 제가 너무 사랑에 큰 좌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뭔가를 다 끝내고 싶은 굉장히 절망했었어요 한 3박 4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고 그랬었는데 제 이름이 누구예요? 막 이름 부르고 그런다 신실이 제 이름이 신실이잖아요 제가 당시 수협의 찬양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울다가 보니까 수요일이에요 또 찬양인도 하려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찬양인도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세수하고 찬양집을 이렇게 펼쳤는데 그 당시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집인데 거기에 옛날 찬양인데 물가로 나오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물가로 나오너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 내가 채우리라 너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제가 3박 4일 울었는데 그런 가사가 얼마나 나 눈물 위해서 죽었다고? 보는데 거기 희한하게도 영문 가사가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문 가사가 쭉 나와 있는데 Come to the water, stand by my side I knew you were thirsty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냐면 You won't be denied 이 가사가 포인트 40이 돼서 제 가슴속으로 들어왔어요 난 널 거절하지 않아 아버지도 너를 거절하고 떠나 어린아이는 그렇게 느끼죠 사랑을 잃은 아이는 첫 번째 친구 이 친구도 널 떠났지만 너는 나한테는 거절당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헤어짐에 대한 헤어짐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거기서 오롯이 머물러 있고 내가 이 헤어짐 나 탓하지 않고 미운 건 오히려 나야 이런 바보 같은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아픔에 오롯이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의 상처는 사람으로 해결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빨리 사귀어서 그것을 덮어버리지 않고 조금 애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헤어진 연애예요 실패한 연애 그래서 그것이 단지 실패가 아니고 더 큰 사랑을 위한 디딤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자 조장님들 리더들 1년 동안 막 들어주고 막 커피 사주고 막 했는데 변해요? 안 변해요? 솔까말
우리끼리 얘기인데 조언 널 없다 치고. 그래요. 사람 잘 안 변해요. 사람 잘 안 변하는데 사람이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사랑받을 때 변해요. 그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사랑받을 때 변해요. 제가 아까 그 칙칙한 친구랑 한 달 만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 얘기 진짜 재밌는데 연애의 태도하고 오후 연애 사서 보면 제가 스킵한 얘기가 다 나와요. 여기는 연애의 태도만 있을 거고 이 디테일을 보려면 오후 연애를 봐야 되고 둘이 사는 얘기를 보려면 남편하고 함께 쓴 와우 결혼을 봐야 돼. 세 권 정도는 읽어줘야 돼요. 아무튼 그 남편이랑 결혼했어요.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이 친구가 결혼해 보니까 온유, 이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화내고 이러는 것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저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와이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좀 보니까 약간 자아팽창 같은 게 있어 보이죠. 제가 요리 좋아하거든요. 그 칙칙한 그 친구 지금 완전 이선균 됐어요. 진짜요? 제가 또 요리 좋아하거든요. 밤에 한 10시, 11시 이렇게 출출 남편 떨어지게 없어서 떡볶이, 치즈 떡볶이 해가지고 막 하고 제가 본업이 음악 심리치료사예요. 얼마나 얘기를 잘 들어주겠어요. 어머 여보 힘들었겠네. 그 목사님 잘못하셨네. 얼마나 얘기를 잘, 저는 정말 제가 완벽한 와이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결혼하고 1년 반쯤 됐을 때 부부싸움을 하게 됐는데 저희 남편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죠. 화내거나 이러는 일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굉장히 남편한테 자존심을 상하게 한 말인 것 같아요. 그 남편이 표정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 몸도 무너졌어요. 뒤에 이렇게 벽에 딱 기대더니 몸이 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거를 뭔가 탁 집어서 탁 던졌는데 그게 유리 접시나 캔이었으면 참 좋았을 때 비닐봉지였어요. 너무 온유해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이제 남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제가 가장 완벽한 와이프인 줄 알고 남편도 저를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 포장하고 잘 남편은 속아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제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 잘 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옷을 홀딱 벗게 된 거예요. 내면의 옷을. 자, 여러분 저한테는 어떤 잘못된 사랑의 지도가 있어요? 두 번째 지도가 있죠. 첫 번째는 물론이거니와 누군가 너를 가까이서 정말 너의 벗겨진 모습, 포장지 벗겨진 네 모습을 보면 너는 매력적이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아. 너는 거절당하고 말 거야. 다시 그 사랑의 지도가 올라오는 거죠. 잘못된. 제가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 순간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지?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하지? 왜 그간에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냐, 지적하지 않았냐, 난 당신한테 이것도 여보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그때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연약한 점을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 그리고 당신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잖아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제가 거절당할 자리에서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제 내면의 옷을 벗었는데 몹시 부끄러웠는데 저를 부끄럽지 않게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전사님 읽어주신 그 본문,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해 두신 비밀이에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나 자신이 돼요. 투명해지고 그런 것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경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사건을 제 삶에서 두 번째 회심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이 저를 너무 많은 걸 변화시켰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이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치유라고 남편하고 함께 얘기해요. 제가 아까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때부터 저를 따라다니는 게 뭘까요? 한부모 가정.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예전에는 막 결손 가정 이렇게 불렀죠. 그걸 제가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떼요. 여러분들 지금 원 가정이라고 부르, 지금 가정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가정이 소망이 있으세요? 이런 가정, 우리 부모님과 같은 가정 만들고 싶으세요? 또는 내 가정이 부끄러우세요? 부모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이혼하셨거나 불화하시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가족에 얽힌 가족사가 많거나 이래서 혹시 나는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결혼해봐야 소용도 없다라고 미리 절망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두 개의 가정을 주셨어요. 첫 번째 원가정은 첫 번째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었어요. 던져졌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가정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가정을 세워갈 수 있어요. 함께 성장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결혼을 위해서 오늘 지금 내가 지금 혼자일 때 잘 준비해 가는데 어디를 보고 가냐면 이 결혼까지 하나님이 두신 그 결혼까지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첫 번째 가정에서 힘들고 아프고 상처가 많을수록 두 번째 가정을 향한 소망을 더 많이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지금 싱글의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